대한민국 최초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모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트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말 프로펠러를 사용하던 전투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트 엔진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게 됩니다. 이후 제트 엔진은 최신의 전투기나 민항기에 쓰이는 항공용 제트 엔진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가스터빈,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발전용 가스터빈의 경우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 두산중공업의 쾌거로 대한민국이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다. 회전하는 운동에너지는 발전기 안에 있는 자석을 돌려서 자기장을 만들고 전기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회전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류는 증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물을 끓이고 여기서 나오는 고온 고압의 증기로 회전 날개를 돌렸습니다. 물을 끓이는 부분은 보일러, 회전 날개는 스팀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연료는 석탄이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가 바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터빈입니다. 석탄 발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대기 오염물질은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배출합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를 받아 터빈을 돌리는 스팀 터빈과는 달리 가스터빈은 안에서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의 과정이 모두 하나의 구동축에서 작동하는 동력기관입니다. 가스터빈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는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어 고효율 발전이 가능합니다. 천연가스가 압축된 공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1500도를 훌쩍 넘깁니다. 철의 녹는 점이 약 1500도인 것을 감안하면 용광로같이 뜨거운 곳에서 끊임없이 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카락 한 개 수준의 진동이 발생해서도 안 되죠. 이를 위해 1500도의 열기가 닿는 블레이드와 베인에는 니켈 초합금 등 초내열 합금 소재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정밀 가공 기술을 동원해 내부의 공기 통로도 만들었죠. 이 통로로 주입된 차가운 공기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에어커튼을 형성하고 뜨거운 배기가스를 흘려보냅니다. 이처럼 난이도 높은 핵심 기술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국가 전략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가스터빈 국산화를 위해 두산중공업은 230개 이상의 국내 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연평균 3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산중공업은 2026년까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연매출 3조 원 이상의 대한민국 차세대 신성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